지금 이 문제는 플루토가 안 주셔도 돼요. 필요한 사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플루토가 도함수 활용의 축 플루토 같지 도함수 활용 2의 레벨 3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문제로는 이게 문제 10번이네요. 문제 10번. 문제는 좀 유가 될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시고요. 자, 수직선율이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간 T에서의 위치가, 그러니까 얘가 내가 보기에는 이제 P의 위치예요. P의 위치가 이겁니다. T의 세제곱 플러스 AT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죠. Q의 위치 X천에 T에서의 위치예요. 얘가 3T제곱에 플러스 BT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 뭐라고 했냐면 T가 8일 때 두 위치 P랑 Q가 만난다. P랑 Q가 만난다라는 뜻은 네, X1의 위치와 X2의 위치가 같다는 얘기겠죠? 만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나에서, 나가 중요한 단서인데, 자, T가 8초 때까지 주점 PQ 사이의 거리, PQ 사이의 거리, 요거를 구해서 거리는 시간, T가 베타일 때, 베타가 6일 때, 최대면. 한번 찍고, 이 시각에, 이 같은 시간대에, Q는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단서예요. 한번 풀어보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시작점의 위치가 달라요. 그죠? T가 0일 때 보면 X1은 마이너스 25A가 있었고 X2는 7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8초 동안에 만났으니까 가를 사용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가를 사용하면 자 T가 8일 때 얘 X1을 구해보죠. 그러면 계산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X1이랑 X2 같으니까 그냥 쓸게요. X1, X2 같으니까 8의 세제곱 A 곱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5는 3 곱하기 8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8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맞죠? 위치가 같은 거니까 얘가 X1이고 얘가 X2다.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힘들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넘길게요. B만 놔두고 넘기면 이게 8개에서 3개 뺐으니까 5 곱하기 8의 세제곱이 될 거고 아 8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 곱하기 8의 제곱이 남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32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8B가 되죠. 여기서 8을 약분해요. 하나씩 8이 되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5 8에 40 네, 8A 마이너스 4 8B 아니지 그냥 B죠. 따라서 여기 시간 나와요. B는 네, 8A 플러스 36입니다. 이게 이제 가에서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PQ 사이의 거리를 뭘 잡을까? FX 잡을까요? FX는 PQ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절대값이죠. 이게 X1 빼기 X2잖아요. T도 잡아야겠구나, 그쵸? FT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자, 얘에서 얘를 뺀다고 치면 이렇게 되죠. T의 세제곱. A-3의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T
마이너스 30의 절대. 무기사 선생님이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을 GT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GT의 절대값이. 괜찮아요? 그럼 GT를 T의 세제곱 플러스 A-3T의 제곱에 마이너스 BT-30이라고 하죠. 얘를 일단 미분할게요. 왜 미분하냐면 최대값을 찾아야 됩니다. 3차방 정식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3t의 제곱 플러스 2의 a-3t-b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결국에 얘는 이제 6을 가져도 할 건데, 잘 보세요. 여기에 두 개의 단수가 있는데 베타일 때가 최대래요. 맞아요? 베타일 때가 최대래요. 그러면 그 최대일 때가 언제냐면 얘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 정도 볼게요. GT의 그래프 선생님이 그렸어요. 얘가 T야. GT의 그래프가 3차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범위를 내가 잘랐어. 만약에 뭐 처음에 0일 때는 거리가 32니까 여기라고 할까요? 뭐 여기가 마이너스 32, 여기가 T, 0일 때 여기서부터 잘라서 그래프가 되자. 여기서부터 잘라서 이것도 잘라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절대값이면 절대값이면요. 아씨. 무슨 얘기냐면 T가 0이니까 이쪽은 그지 말고 여기서 뭐 이렇게 0이니까 처음에 30이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한 여기가 8이라고 하자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럼 절대값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여기까지 그게까지. 맞아요? 그럼 결국에 최대값인 데는 극대 아니면 극소의 절대값이죠. 이해돼? 네? 0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0 빼고야. 0 빼고. 0이 안 들어가. 처음에 32가 최대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여기가 비어있다고. 여기 비어있을 거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야? 아! 이 얘기는 G 플라인 T가 0일 때 얘 T값이 T값을 찾아서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때가 얘의 최대 중에 하나겠다. 미분돼서 두 군데가 나오면 그게 최대 중에 제일 큰 걸 결정하면 되겠죠. 절대값을 넣어가지고.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이런 얘기다 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베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여기가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G 플라임의 베타는 0이겠죠.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뭐가 더 하나 남았냐면 6개 남았죠. T가 베타일 때 Q의 운동방향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VQ를 먼저 구해요. VQ는 얘 미분하면 되죠. 제 미분하면 6T 플러스 B거든요. 그래서 VQ인데 T가 베타일 때니까 6 베타 플러스 B가 0일 거예요. 따라서 네 B는 마이너스 6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G 플라인 베타는 여기다가 넣으면 3 베타 제곱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3의 베타 마이너스 B니까 여기다가 6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들 둘이 집어넣어요. 2가 나와. 그러니까 얘가 3 베타 제곱 플러스 2a 베타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0이잖아. 따라서 베타는 0이 아니니까 여기서 베타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따라서 베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죠. 근데 얘가 뭐랑 같냐면 베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6베타를 만들어요. 6베타. 얘가 B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6 했으니까 4. 이렇게 되죠. 얘랑 연립을 하는 거예요. 가져와. 얘가 B는 8A 플러스 3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 B는 마이너스 36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거 구했으면 그 다음에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베타가 얼마야? 베타도 구해야지.
베타는 6이군요. 그때 거리 구하면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다 계산해서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자, 계산해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아두면 돼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아, 여기 극대극수 중에 하나일 때가 최대니까 그 베타는 극대극수 중에 하나인 거죠.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걸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 문제 포인트. 그 다음에 11번 그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바로 밑에 있는 거 11번 또는 거기 3번 3-3.